아 정말 이 트로트 신동답게 서건우 가수 서건우죠 이제는 정말 노래를 잘 뽑네요. 네. 아 요즘 네. 정말 트로트가 대세죠. 아주 정말 구성지입니다. 아 이제 명예만 선수가 입장을 했습니다. 범 내려온다 아, 아닌가요? 범 내려온다. 어 잘 어울려요 이 네. 노래가. 어 정말 명예만 선수를 위해서 만들어진 노래가 아닐까 싶을 정도로 이날치 밴드의 범 내려온다가 이렇게 잘 어울릴까요? 어 명예만 선수의 또 댄스가 지금 어, 보여지고 있는데 한번 감상해 보시겠습니다. 지금 명현만 선수의 유튜버 구독자가 굉장히 많이 늘어나지 않나요? 그렇죠. 현만이는 못 말려. 조두순 효과로. 네. 지금 현만 선수는 네. 지금 뭐라도 해야 됩니다. 컨텐츠를 막 뽑아내야 됩니다. 지금. 그렇습니다. 뭐 오늘 그래서 격투기뿐만 아니라 뭐 춤도 추고 어, 서건우 트로트 신동과 함께 합동 무대도 하고요. 아까 대기실에서도 네. 뭘 찍고 있더라고요. 막 헤매면서. 네. 네. 근데 굉장히 뭐 나쁘게 볼 수도 있지만 좋은 모습인 것 같아요. 아니요, 아니요. 아주 자연스러운 모습이에요. 편하게, 내추럴하게 네. 긴장도 풀리면서 하고 있는 거예요. 격투기 아, 선수가 저렇게 등치 큰 쇼맨십이 선수가 네. 개그스러운 모습으로 저렇게 대중들에게 다가서는 거. 네. 이 서건우의 이 히트곡이 멋진 인생인데 아. 어, 명예만 선수의 인생도 정말 멋진 인생 같습니다. 정말 최근에 격투기뿐만 아니라 뭐 너튜브 아, 또 최근에는 정말 예능 프로에도 참가를 그렇죠. 출연하면서 예. 무엇이든 물어보살 예. 아마 격투기 팬들 또 이 대한민국 국민들에게 즐거움을 주면서 또 오늘은 또 멋진 경기로 여러분들에게 즐거움을 또 주겠죠. 사실 최근에 이 격투기 무대가 격투기만 하는 것은 재미가 없습니다. 정말 많은 엔터테인먼트적인 요소를 잘 섞어야지 아마 까다로운 격투기 팬 여러분들의 눈을 만족시켜 드릴 수 있거든요. 네. AFC가 그런 노력을 많이 하고 있는 거 아니겠습니까? 네, 오늘 공연도 하고 있고요. 또 이런 멋진 또 범 내려온다 어, 이런 음악을 입장송으로 쓸지는 저는 미처 몰랐습니다. 아 변했어요. 명현만 변했어요. 지금 변했어요. 이제 긴장하고 네. 자기 본인을 봐서 들어갔습니다. 지금 네. 얼굴. 네. 어제 개최량 현장에서 이강현 선수가 네, 네, 정말 네. 설전이 있었는데 명현만 네, 네, 네. 선수가. 사실은 이제 어제 그날 그 파이팅 포즈에서 설전이 있었는데 저한테 네. 다시 와서 네. 우리는 그런 사람 아니에요. 아. 라고 저한테 얘기했어요. 그 다음에 명현만 선수도 유양래 선배랑 네. 존경하는 마음으로 싸우겠다. 그 다음에 유양래 선배도 명현만한테 그래 우리 후배 다시 많이 체중 많이 불어 커졌잖아요. 체중이 원래 85kg 나왔을 때 스파링 한 적 있다고 합니다. 네. 근데 지금 체중이 125kg 거의 나가거든요. 아, 정말 묵직해요. 명현 예, 선수. 둘이 오늘 좋은 경기 보였다고 제 앞에서 둘이 약속했습니다. 네, 어제 개최장에서는 정말 신경전도 있었고 네네. 아슬아슬했거든요. 네. 정말 서로를 밀면서. 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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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예. 아, 하지만 오늘 케이지 위에서는 정말 선후배를 떠나서 정말 끝내주겠다. 자 그리고 나이가 유양나 선수가 3살 선배입니다. 하지만 이 MMA 입식 전적은 명예만 선수가 정말 더 압도적으로 많습니다. 자, 제 6경기 3분 3라운드로 치러지는 경기 1라운드 출발합니다. 서로 아마 거리를 잴 것 같아요. 네, 명예만의 갑킥 크다 커. 자, 바디샷. 자, 그리고 미드킥 명예만 시작부터 쏟아지고 있습니다. 무기 강하게 들어갔습니다. 자, 그냥 이번 경기 어떻게 마무리할지. 어, 들었어요. 원, 자, 펀치 컨비네이션 어퍼 바디 아 명현만 계속 들어갑니다. 명현만 나와야 돼요. 여기서 레그샷 또 밀려나지 않고 아 자, 펀치 맞았어요. 킥을 한번 섞어줍니다. 명현만 아, 바디킥 아 맞았어요. 바디 흘러오고 있습니다. 지금 로우킥 자 유양래 계속 데미지 쌓이고 있어요. 데미지 쌓이고 있어요. 로우킥 데미지가 강하게 계속 들어가고 있습니다. 자 유양래 레프트 이후에 한번 줬거든요. 반대로 유양래가 다시 한번 라이트 유양래 만만치 않습니다. 어퍼. 어퍼컷 명현만 묵직합니다. 어퍼 들어왔어요. 아 지금 명현만 어퍼컷 들어왔거든요. 계속 끊어지고 있습니다. 명현만 계속 두드리고 있는데 리킥. 아 유양래 선수 아 유양래 버튼합니다. 좋습니다. 고개를 저었어요. 체력이 어디까지 될지. 아 명현만 라이트 들어왔어요. 일단 다운을 뺏어냈습니다. 자 유양래 일단 일어나고요. 명현만 선수 강력합니다. 아 정말 이 오한마루 한방 맞은 것 같은 그런 느낌일 것 같아요. 오른쪽 다시 재개 이번 경기는 무제한 끝 타이틀전입니다. 같은 공격으로 들어간다. 자 명현만 일단은 자신감에 붙었어요. 레프트 자 이제 2라운드로 출발해 보겠습니다. 자 유양래와 명현만 2라운드 아 유양래 선수도 경기. 같이 박습니다. 좋습니다. 네. 자 명현만 레프트 주고 있어요. 같이 자 유양래 선수도 하드 펀쳐거든요. 자, 명현만 레프트 명현만 유양래 잘 피했습니다. 체급에 바디. 비해서 굉장히 빨라요. 레그킥 아 명예만 선수의 힘이 정말 파워가 넘칩니다. 예, 주먹 핸드 스피드도 라이트. 빠르고 예.
이영래 선수 그래도 공격을 하고 있습니다. 프런트 킥. 자 이제 2라운드도 2분 안쪽으로 떨어졌습니다. 갑킥. 영현만 선수는 공격을 안 할 때는 이렇게 에너지를 모으는 것 같아요. 네. 체력도 좋은 것 같은 그런 느낌이 네. 들거든요. 런닝을 많이 하고 있다. 유양래 레프트 적중됐습니다. 자 유양래 선수도 정말 이 펀치 능력하면은 정말 국내 최고급이거든요. 여기서 명현만 선수가 언제 치고 들어갈지 네. 모르겠습니다. 아 명현만 콤비네이션 바디. 아 명현만도 상당히 잘 칩니다. 자 유양래 펀치 레프트 라이트 원투니 바디. 박성만 선수 거리 재기 해주면서 유양래 픽 타이틀전 헤비급 매치 AFC 15 3라운드로 출발해 보겠습니다. 자, 3라운드도 3분이 주어집니다. 자, 이 3라운드에서도 만약에 승부가 안 나면 연장까지. 자, 유양래 선발로 들어갑니다. 유양래 좋았어요 이번은요. 아, 이번에 공격 상당히 좋았는데 명현만. 자 일단은 로킥이 아주 묵직하게 들어갔다 명현만이었습니다. 로킥은 지금 허벅지에 데미지가 쌓여있기 쌓였어요, 때문에 쌓였어요 네. 네. 자 명현만 계속 펀치 칩니다. 자 코너로 몰아넣고 리키 플라잉 리키까지 저 덩치에 야, 쉽지 않죠 리키까지. 쉽지 않습니다. 지금 여유를 갖고 있는 거거든요. 정말 명현만의 이런 공격은 못 말리죠. 지금 데미지가 많아요 다리에. 네. 유양래 선수 다리에 데미지가 많습니다. 예. 그렇죠. 유양래 선수 많이 고통이 나고 있어요. 예. 데미지가 데미지가 많이 쌓이고 있습니다. 명현만 못 일어날 것 같아요. 다운을 또 한번 뺏어냅니다. 아 눈도 부었어요. 유양래 선수의 오른쪽 눈이 상당히 부어 있습니다. 자 유양래 선수 3라운드 글러브 올리지 않았어요. 네 마무리가 되었습니다. 자 이렇게 해서 명현만 선수의 승리로 이번 입식 타이틀전 헤비급 경기가 끝났습니다. 무릎인가요? 잠시만. 예. 자 마지막 자 케이지 코너로 몰려서 강한 바디, 강한 바디에 네. 로우키. 아 칠 때 보세요. 입 빨개 물고 치는 거 보세요. 네. 아 저 표정이 정말 무시무시합니다. 저럴 때는 러시안 훅 같은 주먹이 많이 들어왔어요. 예. 아. 어? 자 여기서 다운을 한번 뺏어냈던 명예만 선수 1라운드였고요. 이런 거를 보여줘야 되기 때문에. 초반에 막지 못하면 계속해서 들어오는 게 로우킥입니다. 공식 정말 이런 못 말리는 명현만 선수의 킥과 펀치의 향연. 아, 명현만 선수도 막지 못했습니다. 네. 이빨을 깨물고 치는 거 보세요 저거요. 명승사자답죠. 명현만 선수의 승리입니다. 네, 무장급 입식 타이틀전에서 명현만 선수가 승리를 거둡니다. 이렇게 해서 AFC 15에서 입식 헤비급 타이틀을 획득하는 명현만 선수입니다.